왜 이렇게 뜨거? 아, 또 실패. 먹어봐. 아, 먹어봐. 닭다리 먹는 서진이. 아, 뜨거. 아빠 근데 장갑 아빠 나 장갑을 먹으면 안 돼. 나 너무 뜨거워. 그럼 가자. 나도 잠바 훗장. 서진아, 오늘 따뜻한 뜨거. 예산 시장 갈 거예요. 그 여행은? 예산 시장 여행 가는 거야. 거기 옛날처럼 옛날 분위기 나도록 꾸며놨대. 그래? 가서 국수 먹을 건데? 예!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오랜만에 예산 시장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씽.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충절의 도시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처럼 가족분들 만약 예산 여행 오신다고 하면 예산 시장 들려서 점심 식사하시고 예당호라든지 기념관, 황새, 뭐 형제마을 여행 같이 코스 짜가지고 하루 코스로 여행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 시장이야? 예산 시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이라 그런지 출구는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면 넓은 광장이 있고 디귿자 모양으로 상가들이 있습니다. 옛날 슈퍼 그리고 칼국수, 아시다. 그 다음에 여기 정육점에서 고기 사가지고 여기 앞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놓은 거라고 합니다. 이거 진짜 정류장이신데? 정류장 같다 진짜. 정류장이신데? 여기 정류장에 스크린이 있어. 여기 자동문이 있어. 이거 누르는 거. 그래? 가보자. 원래 서진이 예산에서 예산군에서 여기 다 문 이고 다시 지으려고 했는데 백종원 대표가 이거 살리고 싶다고 해서 한 거래. 여기서 이제 봐봐, 저런 간판들 보여 서진아? 저 옛날 간판이거든. 다시다, 뭐 진영슈퍼, 미원, 만나. 여기 예터 칼국수도 있다. 정육점 맞아. 여기 정육점. 선봉국수. 옛날 간판. 맞아. 이게 이번에 새로 인테리어를 한 거래요. 서진아, 우리 뭐 먹을까? 국수 먹을까? 칼국수 먹을까? 둘 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칼국수. 칼국수? 이따 주문이다. 멸치국수. 가자. 언니가 먹어야겠다. 옛날 멸치야, 이게. 이게 안에 있는 걸 먹어야 돼. 이렇게 부린 다음에. 아닌데? 그러면 이거는 이건 국수 맛이 좀 고소한데? 이거는 어떡해? 맛이 반품. 아, 언니, 어머, 잘 먹어. 이거 어때? 맛있어. 이거 따로 먹어. 이게 멸치국수야? 멸치가 없어. 아니, 멸치를 넣어가지고 국물을 만든 거야. 그래서 멸치국수라고. 좀 잘 먹는다. 나 괜찮지? 응, 맛있다. 형은 국물 있는 게 나아, 서진이는 아니면 저 비비는 게 나아? 잘 먹네. 국물이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지? 불도 맛도 와. 이거? 맛있어? 응.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도 돼. 먹어봐, 그것도. 아까 옛날에 이런 반찬 많이 먹었거든. 괜찮지? 깔끔하게 국수를 먹으니까. 나 이거 우리 학교 반찬, 반찬으로 나와? 또 나오긴 나와. 아, 그래? 가끔. 언니야? 국물도 먹어. 국물도?
아, 다 아프세요? 네. 먹고 가서 사 먹어야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까지 사기가 어렵니까? 박이름 비빔국수. 박이름? 박이름 비빔국수. 물을 들고 와야 돼. 맞아, 여기는 물은 안 주고 사 먹어야 된대. 고소름하다, 그지? 근데 짜장면 짜장면에 먹지 말라는 거 아니고. 맞아, 그릇은 짜장면 그릇이다. 서진이 엄청 잘 먹네. 네, 역시 우리 서진이 면을 좋아해, 그지? 이게 당근이랑 같이 먹어야지. 아니야, 이거 먹었어. 응? 이게 먹게 할게. 먹어, 맛있다. 우리 같이 먹는 게 맛있는 거야. 이거, 이거? 이거 봐. 맛있어. 소원이 맛있게 먹었어요? 나 치킨 먹고 있는데. 치킨? 응. 여기가 그 더본 코리아잖아, 백종원 대표가. 그래서 더본 코리아가 하는 가게가 있고, 여기 원래 상인이 하는 가게가 있고, 그렇대.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막걸리 만드는 제조 공정 보여주는 거야. 하나 사야 될 거야. 또 막걸리 좋아해서? 골목 양주장에서 막걸리 사도록 하겠습니다. 골목? 근데 이거랑 이거랑 다 사봐. 오리지널이고 또 뭐 만들었네. 밀렸나 봐. 네. 서훈이가 좋아하는 치킨집입니다. 금호 바베큐. 서훈아, 국수 먹었는데 또 치킨 먹고 싶어? 응?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메뉴는 딱 밥구이 하나입니다. 18,000원. 여기서 주문하고 핸드폰 번호 입력하면 다 되면 문자로 연락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먹는 거래. 치킨 왔습니다. 우와, 진짜 옛날 치킨 같다. 옛날 치킨. 아, 소스 이런 것도 주는 거야? 응. 너무 꼬꼬닥이야. 엄마가 해체해준대요. 우와, 이거 용기 나는 거 봐. 우와. 여기 유튜브 안 돼. 얘 빠지겠는데? 어머, 우와. 어떻게 빠졌어? 우와. Sorry. 엄마. 우와. 게 망했다. 엄마 해체를 잘 못하네. Sorry. 다시 도전. 맛있어, 서진아? 왜 이렇게 뜨거워? 와, 또 실패. 먹어본다. 먹어봐. 닭다리 먹는 서진이. 아, 뜨거워. 오씨, 뜨거워. 네, 뜨거워. 좀 식으면 먹어. 금방 식을 거야, 추워서. 당근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이거 좀 맞춰. 맛있어요? 맛있어? 서진아, 소스에서 찍어 먹어봐. 지금 찍었어. 맛있어? 소스는 그냥 쪽바로 먹어서. 닭다리 먹는 서진이에요. 못 먹을까? 김 묻어. 찢어서? 너무 많이 찍으면 짜다. 어때, 서진아? 담백해. 그지? 나 껍질 더 맛있어. 껍질 더 맛있어, 소원이는? 우와, 소원이. 오빠, 나 입에서 용기냐. 오. 맞다, 여기다 펴. 넣으면 되겠구나. 서진아, 맛있어? 잘 먹네, 서진이. 응, 그러게. 그지? 안 사주면 큰일 뻔 했네. 국수가 좀 적긴 했어, 그지? 안 적었는데? 안 적었어? 양반한테? 나는 곱빼기 먹으니까. 껍질 너무 맛있었네. 껍질 맛있어.
잘 먹는다. 닭가슴살이다. 서진아 말 좀 하면서 먹어. 너 먹는 데 집중하는 거 아니야? 서진아 잘 왔어 여기? 만족해요? 아빠 우리 맨날 오고. 맨날 오자고? 가끔 오자. 가끔. 맨날 먹기 너무 재밌단 말이야. 재밌어? 치킨은 손맛이래. 치킨은 손맛이야? 많이 먹어. 천천히 꼭 씹어서. 홍당 한 머리를 애들이 다 먹습니다.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빠, 나도 크레파스인가 봐. 물감이야. 물감. 유성 물감이겠지? 유성 물감이래요. 탑구에다가 거칠거칠해. 거칠거칠해? 아, 시멘트 벽에다가 아마 직접 그림을 그린 걸 거예요. 아니면 탑구. 2000, 5000. 원래는 서진아 아까 우리 갔던 것도 이런 거리였을 거야. 근데 인테리어 하고 그래서 바뀐 거지. 옛날 모습으로 조금. 우와 난 이게 더 좋은데. 어. 이사 갔나 봐. 응? 이사 갔나 봐. 이사 간 거 같아? 맞아. 여기는 문이 닫았어. 여기가 끝인가 봐. 야 옛날에 진짜 신발 이런 데서 사고 그랬는데. 내가 애들한테 얘기했어. 안에 털 들어있고. 서진아 옛날에는 이런 데서 신발 사고 그랬어. 시골에서 고무신도 사고. 고무신. 가자 서진아. 여기 옛날 가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이 어딨나 조심해. 이게 난로야. 온열 전기 온열도. 조원 대표가 2020년도부터 군하고 뭐 협의해가지고 했다고 하던데? 군 홍보요원으로 해서 이쪽에 저 국밥거리 국수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 잘 돼야 되는데, 그죠? 예산에 구경할 게 되게 많잖아요. 많죠. 예당호도 있고 뭐 이종용. 출렁다리 있고 뭐 의정훈 형제 뭐 황새공원. 아 맞아, 황새공원 맞아요. 임전성 덕산 수덕사 윤봉길 충의사 사당. 아 맞아요, 윤봉길. 뭐 추사고태 김정희 선생. 아. 뭐, 관광 코스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먹고 이렇게 구경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여기다가 호텔 지을 거예요. 앞에다? 예. 아. 호텔 지면은 거기서 이제 묵어가면서 이제 시클버스 이제 운행해가지고. 아. 근데 시티버스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시티버스. 오. 아, 좋아, 좋습니다. 예산. 예산 사람 아니에요. 제 매제가 여기 예산 사람이거든요. 여기 한우도 유명하잖아요. 한우, 그죠. 한우 거리 가서 예전에 한번. 광주 한우. 네, 그 한우도 100 샀거든요. 좋은 것 같습니다. 공사는 아직 다 안 끝난 거죠? 다 끝난 건가요? 아직 안 한 거예요. 위에 지붕 다시 해고, 바닥도 다시 해고, 뭐. 그거 깔고 새로 해야 돼요. 임시 지금 5장. 임시 계좌 한 거예요. 임시 계좌. 정시 계좌는 언제쯤이에요, 그러면? 뭐 이제 뭐 날 새벽 돼야 하겠지. 아,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자, 꿀도 파네. 옛날 외할머니가 이런 구멍가게 했는데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